붕어 사막으로 유명한 둔산동 남도 항아리를 방문합니다. 이 집은 반찬이 푸짐하고 만나기로 유명합니다. 붕어 사막 소짜 주문합니다. 적당히 삭혀진 홍탑, 색깔 좋고 맛도 좋습니다. 두껍게 썰어 나온 수육,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서비스로 나온 홍어에 보들보들, 식감 좋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세요. 홍어 사막 먹기 전에 이 푸짐하게 차려진 상차림 보세요. 맛 죽여줍니다. 미역국도 국물이 시원합니다. 군침 도는 보쌈김치와 묵은지가 홍어 사막 맛 비결입니다. 먼저 수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엔 홍탑. 마늘 새우젓에 부추무침과 보쌈김치.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분위기도 깔끔하고 홍탁이 외국산이라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가성비 좋은 맛집입니다.